아이고, 오늘 날씨가 좋네, 좋아.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나, 살아봐야 팔굽시. 세월도 펑펑, 눈물도 펑펑 흘러간 그 세월이 사랑도 눈물도 떨어지는 꽃잎이라고. 송이가 나오나? 가볼까? 송이가 끝났나? 추석도 지났으니까 끝났을 것 같은데, 이제 송이도. 능이가 나오나, 능이? 여기에 당신이 이렇게 또 실수를 하는구나. 저기 또 박아야지. 많이 나오네. 응? 아유, 이것도 오미자네. 사장님, 이거 태백 오미자예요. 네. 오, 여러분, 이게 태백 오미자입니다, 이게. 아이고. 야, 오미자 고냉지. 응? 태백 오미자. 택배 010-2786-9432. 이게 설탕인가 보네, 이게. 아이고야, 오미자가 아주 빨간 게 아주 좋네.
야, 고추 봐라 이거. 네, 태양초. 진짜 좋아요. 이거 태양초예요. 허허. 야, 진짜 귀한 건데. 이 태양초는 비싸요. 이거는 사장님 뭐예요, 이거? 청국장이네. 네, 청국장 이제 해거 나와가지고. 지금 올해 해거예요. 우리 사장님은 저쪽 장사 안 하시고 여기 와 계시면 어떡해. 여기서 같이 하기로 했어. 그럼 요거, 요, 요렇게 해서 요 하나에 얼마예요, 그게? 5,000원이요. 5,000원, 요 하나가? 예. 요 한 번 끓이 먹으면 딱 되나? 두 번 끓여도 되죠. 4인용. 4인용이야. 네. 4명이서 먹을 수 있는. 요거는 맛있게 끓이려면 어떻게 끓여? 좀 가르쳐 줘봐요. 언니가 얘기해봐. 어? 언니가 얘기해라. 언니가 얘기해봐. 뭐 언니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? 언니가 얘기해봐. 4인용. 어. 두부 좀 넣고. 예. 또 김치도 좀 썰어 넣고. 김치도 좀 썰어 넣고. 나보다 더 모르나? 아 참, 그럼 맛있게 좀 해봐요. 그럼. 요리는 사장님이 더 잘하지. 아, 요렇게 통을 넣어서 통에다 요리 넣어서 팔구나. 예. 야. 맛있어 보이죠? 자,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것도 좋아해. 이 태백에서 만든 건가 이거? 예. 아. 전화가 와요. 판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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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판문니 할머니가 만드는 거야 이게? 예. 콩가루. 야, 콩가루 넣어서. 가지고 예. 얼마 맛있게 먹는. 와, 요즘 이제 맛이 날 때가 됐어. 네, 이제 날씨가 찬바람이니까. 이게 해콩이로 한 거. 고춧가루. 아. 이 집에서 네. 말라서 태양초. 와, 그 갖고 올 고구마도 와 있네 이제 보니까. 네. 저 바깥에 고추 저기 내놨어. 22,000원. 야, 이 고구마 달아 이거. 갖고 올 고구마. 자. 참나. 자, 시청자님들, 5판에 딱 눌려봐요. 눌러도 안 돼. 찬바람 나고 할 때는, 청국장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. 산나물도 많고, 5만 개 다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조금 있으면은, 고추 부각도 들어온대요, 고추 부각. 자, 택배 주문은, 010-2786-9432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100건에 210만 원이지, 150건이래 했잖아. 뒤집어야 헷갈리게 좀 하지 마. 315만 원. 아이고, 청국장. 생강 찾아놔. 이거를. 이거 첨부해달라. 아, 딱 오미자가. 망치도 안 해놨다. 하이야! 이거 생강 큰 거, 허지? 이거 큰 거. 나와요. 큰 거는 얼마나? 생강 큰 거는 6만 원. 이거 하나 해줘. 네, 알았어요. 이거 얼마야? 이건 3만 원. 6만 원짜리 이거 큰 거 해서. 알았어, 언니. 하나 해주래. 알았어요. 아이고 우리 사장. 마늘에하고 같이 와야지. 뭐 혼자 오는데 뭐 반갑다. 마늘에 요새 삐져가지고 뭐 왜, 나하고. 왜 또 삐졌어? 뭘 어? 잘못했어? 아 사흘이 멀다고 사고 와 우리는. 구박이 3,000원, 2개 5,000원. 어? 3,000원, 2개 5,000원. 아, 이 호박이? 그럼 사는 게 그런 건데. 3,000원도 주고 사야지. 야, 이 호박잎도 참 시골 할머니가 땄나 보다. 응? 고추잎도 그렇고. 요거 요꽃하고. 꽈리고추 이거 맛있는데. 맛있어. 마늘하고 왜? 마늘 어디 갔어? 마늘아? 어. 나랑 삐져가지고 요새 말도 안 한다니까. 왜서? 어? 왜? 아니, 농협에 가니까. 예. 뭐 돈이 많은가 보다. 어, 아니야, 이거 헌금을랑. 예. 최인숙이라는 게 6월 12일 날 지켰단 말이요? 예. 근데 왜, 이거는 본 거니까. 내가 그래서 이걸 안 버리고 갖고, 이제는 연하지. 어제 자꾸 옥신 게 나오나. 아, 연하게 생겼네. 얼마야? 몇 분 먹겠다. 좋잖아. 이거 좋아. 그래서 아까도 갔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왔어. 그거 쪽 뽑아보면 다 나와요. 그거 뽑아달라 그러면 나와. 다 뺏겼네. 내가 뺏긴 않았어. 안 뺏기면 안 사봐.
아니, 감기가 걸렸더라 앉아 있어. 감기 걸렸으면 들어 앉혀 있어. 괜히 저 당기면 또 민폐되고.